반갑습니다. 삼천포백서의 300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일부 이제 스피닝 모델과 베이트릴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제 바다 낚시에 입문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일단 좀 급하게 낚시를 내가 막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좀 다양한 그 장비들을 빠른 시간 내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매할 때는 뭐 낚시점 뭐 직원이나 점주분한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를 막 사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떤 용도인지 뭐에 쓰는 건지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셔서 사진을 다 모델별로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보고 아 요거는 이제 여기에 맞는 그런 장르에 쓰는 장비인 것 같다 이제 요런 코멘트를 달아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낚시를 입문하실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이제 이 바다 루어 낚시 특히 이제 선상 낚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선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좀 접근성이 좀 더 쉬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편한 워킹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도보 낚시로 입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워킹용 도보용 장비를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이제 우연한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선상 낚시로 넘어오실 때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워킹 장비를 선상 낚시에서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볼락 같은 소형 어종부터 뭐 문어, 갑오징어, 쭈꾸미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도 기존에 이제 워킹 도보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장비들 스피닝 로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을 해서 낚시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대신에 약간의 불편함, 좀 번거로움,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그 도보용 워킹 장비랑 우리가 보통 선상에서 얘기하는 그 선상용 장비랑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오늘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물론 같은 워킹이더라도 보통 민물 쪽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또 바다와는 다르게 스피닝보다는 베이트 장비로 입문하신 경우도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다 쪽 입문하셔서 워킹을 다니시다가 이제 선상으로 넘어오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영상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요 뒤에 쪽에 이제 스피닝 그 릴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맞는 스피닝 로드들도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일단 구조적으로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요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요 스피닝 릴과 이게 이제 베이트 릴이거든요. 일단 생김새도 좀 많이 다르죠.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스피닝은 일단 대부분 이 핸들을 보통 우리가 좌핸이다 우핸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분리해서 반대콽으로 옮겨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좌핸과 우핸이 호환이 돼요. 그거는 아마 특별한 모델을 빼고는 대부분의 스피닝 릴은 좌핸과 우핸이 공유가 된다. 핸들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게 되면 구조 자체가 베일이 있어요. 베일이 요 보시게 되면 스피닝 릴은 이 소리 들리시죠? 베일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라인을 방출을 하거나 할 때는 베일을 캐스팅할 때 보통 베일을 열어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베일을 우리가 보통 닫죠. 요런 작업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물론 캐스팅을 강하게 했을 때 이제 후루룩이라고 하죠. 라인이 후루룩 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라인을 우리가 뭐 카본부터 시작해서 뭐 모노, 뭐 나일론, 뭐 합사, 요즘은 이제 합사가 대세이기 때문에 워킹에서도 합사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루룩이라는 거는 보통 카본이나 모노
그런 나일론 줄에서 이제 많이 생기는 현상이다 보니까 카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본 같은 경우는 후루룩 이렇게 라인이 풀리거나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일단 그 차이가 있고, 스피닝은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스풀 사이즈를 보시는 거예요. 이 스풀 사이즈. 요 스풀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뭐 1000번 일, 2000번 일, 뭐 2500번, 3000번, 4000번 쭉쭉쭉쭉 위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뭐 지깅 낚시 하시는 파워 지깅 같은 경우에는 뭐 1400번, 1500번 요런 쪽, 그 말 그대로 이 스풀이 더 커지는 그런 쪽도 있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1000번 릴이고 요게 이제 2000번, 2500번. 1000번이랑 2500번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문어 워킹용으로 사용하는 3000번 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원투라든가 아직 뭐 파워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게 스피닝 3000번 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인마다 하시는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장비에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구경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보시게 되면 베이트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핸들을 한 바퀴 감을 때 라인 회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핸들을 한 바퀴 감을 때 라인이 예를 들면 뭐 45cm, 우리가 얘기하는 45cm가 감긴다, 아니면 핸들을 한 바퀴 감을 때 뭐 한 68cm 정도가 감긴다. 이건 뭔 얘기냐, 우리가 핸들을 감는 데는 시간하고 속도가 필요합니다. 따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라인이 내가 채비를 던져서 채비를 회수하는 속도, 시간에 따라서 이 스풀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000번 릴, 볼락 릴이라고 많이 합니다. 볼락 릴. 볼락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간 오종이에요. 야간에 먹이 사냥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빛이 작은, 야간에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눈이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몸체에 비해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볼락 같은 오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비가, 야간에 눈이 밝은 볼락이 보더라도 채비가 너무 빨리 내 눈앞에서 지나가거나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잘 못 보는 거예요, 미끼를. 그렇다는 얘기는 입질받을 확률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이 더 작은 1000번 릴을 쓰는 거예요. 라인 회수 속도가 늦은 고 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0번 릴이라고 하면 볼락 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뭐 볼락, 호래기, 뭐 풀치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볼락 같은 어종에는 1000번 릴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00번으로 나오는 건 볼락 릴, 라인 회수 속도가 일반 쪽으로 이제 시판되는 스피닝 릴 중에는 회수 속도가 가장 낮구나. 이거를 빨리 감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릴링 속도에 따라서 채비가 회수되는 속도도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하는 요거는 이제 S사 이제 그 볼락 릴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약간 달라요. 보시게 되면 보통 스피닝 릴은 그 약자인 S를 많이 붙여요, 모델명에. 근데 요 S사 모델은 모델 남바가 C2000S예요. 이건 이제 뭔 얘기냐, 앞에 C는 콤팩트 바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S사 같은 경우에는 타사 1000번 릴이 없습니다. 1000번 릴이 없고 C2000으로 시작을 해요. 그건 이제 콤팩트 바디 2000번이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이 바디, 스플 바디가 타사의 1000번 릴이랑 같은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2000이 그냥 다른 타사 그 2000번이고 C2000, 콤팩트 바디 2000이 1000번 릴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S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실로우 스풀입니다. 이거 이제 라인이 지금 감겨 있는데 이 라인을 다 풀어내게 되면 깊이가 얕은 게 있고 깊이가 깊은 게 있어요. 이 스풀 깊이가 이 안에 움푹 들어가 있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루어 낚시를 할 때는 캐스팅을 했을 때 조금 더 장타, 채비를 멀리 던지기 위해서 실로우 스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풀 깊이가 깊게 되면 라인이 베일을 열어서 방출을 할 때 이 부분에 탁탁탁탁 걸리게 되거든요. 딱 이 부분에 라인이 나가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우 스풀,
조금 더 깊이가 얕은 스프를 사용을 함으로써 라인이 나갈 때 간섭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스피닝, 저 같은 경우도 요 3000번을 제외를 하고는 다 쉘로우 스프예요. 요것도 이제 2000S고 이것도 2500S입니다. 다 쉘로우 스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거는 같은 힘으로 같은 채비의 무게로 캐스팅을 했을 때 조금 더 캐스팅 비거리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쪽에서 일단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2000S 컴팩트 C2000S 흔히 얘기하는 볼락 릴입니다. 물론 요거로 볼락, 호래기, 갈치, 고등어, 뭐 전갱이 다 할 수 있어요. 딱 구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보통 볼락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0번은 보시게 되면 1000번이랑도 확실히 다르죠. 훨씬 스프릿 사이즈가 크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호래기, 그러니까 그 라인 회수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면 그 해당 장르를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번 같은 경우는 뭐 범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뭐 호래기부터 시작해서 갈치, 고등어, 뭐 전갱이. 그러니까 고등어 전갱이는 볼락보다는 라인 회수 속도가 좀 더 빠를 때 입질 받기가 좀 더 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거 이제 2500번인데 보통은 2500S 하면 에깅 릴로 많이 통용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문이라든가 갑오징어라든가 요런 오징어류 낚시를 하실 때 2500번 이 스프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1000번이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도복권 갈치 보통 한 2.5G에서 한 3G 정도 되는 좀 큰 사이즈 갈치를 할 때도 2500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 해당 하고자 하는 장르에 조금 더 맞는 릴 스펙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3000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워킹 문어를 가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따로 구매를 한 그런 릴이라 요거는 1000번이랑 3000번이랑 비교를 굳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릴의 내구성부터 여러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000번 릴 같은 경우는 그 힘에 맞는 그 소형어종에 맞는 릴의 내구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힘도 다르겠죠. 라인 회수량이라든가 속도도 다릅니다. 그 체구가 작은 볼락을 할 때 쓰는 이 릴과 이 합사 원줄 라인 두께와 이 보통 저희가 워킹 문어를 하는 이때 쓰는 이 릴의 내구성, 힘, 라인 회수량, 속도 요건 많이 다르겠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 드랙의 힘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스피닝 릴, 같은 릴을 구매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드랙의 깊이라고 하는데 이 드랙의 깊이는 이 단계예요. 이 드랙을 쪼고 풀 수 있는 단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드랙의 깊이가 깊은 모델을 저는 좀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뭔 얘기냐? 릴을 쪼일 때 조금 더 많은 단계로 쪼여지는 릴, 풀 때 많은 단계로 풀려지는 릴이 이 드랙력. 보통 이게 대상어가 물거나 밑걸림이 있을 때 챔질을 하면 드랙이 쭉쭉쭉 이렇게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리시잖아요. 드랙 소리가. 이랬을 때 드랙 깊이가 좀 더 깊은 조절하는 단계가 많은 그런 릴을 좀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부 제품인데 굉장히 얕아요, 드랙이. 조금만 조이면 확 조여지고 조금만 풀어도 확 풀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좀 이렇게 드랙력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다 드랙 깊이가 깊은 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매를 하실 때 어느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시면 낚시점에 가서 직접 릴을 만져보시고 드랙도 조정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이트 릴인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요거예요. 보시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라인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캐스팅을 하고 나서 라인이 이렇게 쭉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스피닝 같은 경우는 쭉 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라인을 회수를 할 때 이걸 감잖아요. 보통 감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라인이 감기는지 보이시죠? 라인이 로드에서 로드로 이렇게 라인이 쭉 나가 있으면 들어올 때 이 이 뭐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베일 요 라인을 타고 라인이 한번 안에서 감겨 들어와요. 일자로 들어온 가이드 끝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온 일자 라인으로 들어온 이 라인이 감겨져서 들어와. 이 안에 내 앞에 와서 이 안에서 이제 감아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냐? 예를 들어 똑같은 무게를 걸어서 회수를 할 때 일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겨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감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건 스피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모든 스피닝 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 릴을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제 라인을 풀어 보고요. 자, 감기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라인이 일자로 그냥 들어옵니다. 뭔 얘기냐? 로드 가이드 끝에서부터 내가 감는 쪽까지 일자로 바로 감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이트 릴은 같은 크기의 사이즈다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이건 드랙력이 다 차이가 있는 베이트 릴이거든요. 근데 크기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죠. 요거는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4.7:1 문어릴이에요. 문어릴. 힘이 좋은, 드랙력이 좋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추감용으로 쓰는 요거는 6.8:1입니다. 기어비가 달라요. 이 기어비란 얘기는 이 핸들을 한 바퀴 감을 때 이 안에 있는 스프리 몇 회전을 하느냐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스피닝으로 얘기를 하면 요게 라인 회수도 훨씬 늦습니다. 왜? 한 바퀴 감을 때 스프리 4.7회전을 해요. 얘 같은 경우는 6.8회전을 합니다. 핸들을 똑같이 한 바퀴 감을 때. 그러니까 회수 속도가 달라요. 드랙력은 꼭 이 회전 그 기어비가 낮다라고 해서 꼭 드랙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게 꼭 이렇게 비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같은 대상어다 하더라도 조금 더 적은 힘으로 수월하게 대상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기어비의 릴을 보통 좀 덩치가 큰,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장르의 어종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문어를 할 때 요 기어비 4.7:1에 요 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닝 릴, 스피닝 장비로 선상 낚시 못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힘든 문어 낚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갑오징어 낚시 이런 걸 할 때도 스피닝 장비를 가져오셔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일단 이 스피닝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캐스팅이에요. 캐스팅. 물이 안 가거나 아니면 이제 물이 좀 덜 가는 여바 포인트를 가거나 정조 타입, 물이 안 가는 타입. 요런 때는 캐스팅 장비가, 우리가 선상에서 이 베이트는 아무래도 뭐 캐스팅 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러시, 이 안에서 이제 이 스프리 공회전을 하면서 라인이 꼬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툭툭 던지는 언더 캐스팅, 베이트 장비는 언더 캐스팅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워킹에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오버헤드 캐스팅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후려치는 캐스팅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는 스피닝 장비가 훨씬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힘든 부분은 뭐냐, 똑같은 예를 들어 만 500담아, 700담아 뭐 키로급 문어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뭐 1000번, 2000번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오고요. 일반 에깅릴이나 3000번, 4000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대상어를 끌어올리더라도 무게가 하중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어종을 할수록 이 스프레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드랙력, 더 많은 그 한 번 라인을 감을 때 더 빨리 라인 회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 뭔 얘기냐? 라인 두께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 장비도 더 무거워져요.
더 큰 스피닝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스피닝 장비로 선상 낚시를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은 있다. 대신에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좀 더 멀리 내 채비를 던져서 좀 더 멀리에 있는 대상어를 만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좀 힘이 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하고 채비가 바닥을 찍고 베일을 다시 닫고 베일을 열고 닫고 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캐스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트릴이라고 해서 보통 B자가 많이 붙기도 하지만 간혹가다가 이제 C자가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C자 약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C 스피닝의 C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뭔 얘기냐, 이게 베이트릴이 처음에는 캐스팅 릴로 많이 불렀어요. 캐스팅 릴로 뭔 얘기냐면 요거는 그냥 던지고 요거만 그냥 살짝 저희가 보통 이제 요 썬바라고 하는 이 썬바를 누르면 이게 공회전 상태가 돼요. 캐스팅을 하고 요 핸들만 살짝 올리거나 핸들만 감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요런 제품들도 있어요. 요 썬바 부분에 요 바로 그냥 이 한 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걸로 바로 그냥 올려줄 수 있거든요. 썬바를 요런 기능들이 있는 릴도 있기 때문에 캐스팅에 좀 더 최적화된 루어 낚시에 던졌다 감았다 던졌다 감았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 캐스팅 릴에 더 캐스팅 수없이 반복되는 캐스팅에 좀 더 적합하게 나왔다라고 해서 캐스팅 릴 C라는 모델명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편화된 게 B 베이트 릴에 B라는 그 모델명을 많이 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C가 붙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고기를 걸어서 회수를 할 때 라인이 일자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올릴 수도 있고, 캐스팅을 하고 굳이 막 베일을 열었다 닫았다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루어 낚시, 특히 선상 루어 낚시에서는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게 워킹이랑 다르게 선상은 짧으면 한 7, 8시간, 길면 그 이상을 계속 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장비의 무게도 많이 좀 그 낚시를 하는데 좀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 베이트 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어종의 낚시를 할 때도 훨씬 더 작은 자중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적은 자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낚시를 함에 있어서도 너무 무거운 3,000번, 4,000번 이런 스피닝 릴을 사용할 때랑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이런 컴팩트화 같은 이런 베이트 장비를 쓸 때랑 낚시할 때 피로도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스피닝 장비로도 선상 낚시를 충분히 즐길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 선상 루어 낚시에 좀 더 최적화된 건 베이트 릴이 조금 더 수월하고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저희도 뭐 선상 갑오징어 낚시를 할 때는 뭐 에깅 장비라든가 이제 볼락 장비, 스피닝 장비를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 이게 이제 캐스팅에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선택을 하는 그 폭이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앞전에 저희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런 관련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고와 관련된 일단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이트 릴에 있어서 수심 체크 릴이 꼭 필요한지,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제 같은 수심층인데 왜 저 사람은 잡고 왜 나는 못 잡는지, 그다음에 요런 부분이라든가 전동 릴에 대해서도 뭐 필요성이라든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